운동 훈련하고 전국체전 뛰어서 대학 가는 게 루트였어요. 성취의 뽐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8년 동안 운동을 하는 사람도 항상 힘들어요. 내 맘대로 되는 순간이 너무 없는데 운동만큼은 아무에게도 나눠줄 필요 없이 운전이 될 것 같아요. 8년째 운동 습관 유지 중인 최대한입니다. 제가 운동을 시작했던 계기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중학교 때부터였는데 다른 분들이 공부해서 수능 보고 대학 가듯이 저는 운동 훈련하고 전국체전 뛰어서 대학 가는 게 루트였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했었고 자발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대학을 딱 졸업하고 단호에 입사했을 때 사회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온전히 막 끝낼 수 있는 저만이 이룬 성취감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30분이라도 온전히 내가 나와 약속한 일을 해내야겠다. 그게 뭘까? 라고 했을 때 아주 쉽게는 그냥 달리기였어요. 그 운동이 저한테 엄청난 성취감을 준다는 그 성취의 뽕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Running 그리고 Hunt Running이에요. Running이 이렇게 말하면 변태 같지만 진짜 힘들거든요? 정말 여러분 지금 당장 러닝을 시작하세요 해서 저녁에 딱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나 싶어요. 근데 그걸 이기고 다음날도 뛰잖아요. 첫날 뛰었던 느낌이 또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덜 힘들고 내 몸이 가벼워지고 조금 더 빨리 뛰어볼까? 할 때 컨트롤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몸에서 오는 변화가 너무 크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습관이 됐다고 하면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몇 년째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아, 아침에 일어났다. 운동할까 말까? 하자. 운동 뭐 할까? 런닝할까? 홈트할까? 런닝하자. 이 시간이 줄었어요. 이미 계획표를 세워놔서 오늘 운동 뭐 해야 될지가 스스로 나한테 짜놨으니까 아, 일어났다. 보고 오늘 런닝하는 날이네? 하고 그냥 옷을 갈아입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8년째 운동 습관 설명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 대표인 마크 주커버거가 다음날 뭐 입을지 생각하기 싫어서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다.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에 검은 목폴라를 입는 이유도 내일 고민하기 싫어서. 그것처럼 내일 할 걸 오늘 3분만 시간 내서 하면 내 습관을 반복하기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 마이다노 서비스가 그렇잖아요. 그냥 딱 오늘 내가 할 미션이 있어.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뭐 할지만 잘 플랜을 짜놓으면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저는 운동 기록을 SNS에 올려요. 다른 분들 왜 이렇게 자기 운동 기록 올리지 않는데 결국 제 공간이잖아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고 저 스스로도 내적 동기부여가 엄청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운동이 재밌어서 난 매일 해요. 여러분 함께 하실래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이렇고 오고 가는 대화들 그리고 피드를 내리면서 쌓여있는 제 꾸준한 기록들 이게 정말 내적으로 외적으로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운동이란 매일매일 나에게 성취를 줄 수 있는 루틴. 일상이 정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맘대로 되는 순간이 너무 없는데 운동만큼은 내가 나와 약속했다면 그거를 이룰 수 있고 거기서 오는 성취는 아무에게도 나눠줄 필요 없이 온전히 내 거. 그래서 저한테 성취는 저의 에너지의 원천이자 불안감을 줄여주는 루틴이다. 운동이 주는 건 활력인 것 같아요. 어떤 활력이냐 하면 그냥 체력에서 나오는 활력도 당연히 있겠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운동을 함으로써 얻는 성취가 일상 속에서 자신감과 활력을 준다. 그래서 저는 결국 자기 믿음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오늘도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 이 영역에서 자기 확신을 주는 그런 활력. 도저히 하기 싫은 날은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 몸이 운동이 너무 하기 싫어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몸에 휴식이 필요하구나 라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불안하죠. 저는 불안에는 에너지와 돈이 쓰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약속이 필요해요. 난 의지가 적은 사람이야 랑 난 오늘 내 몸이 쉬고 싶다는 걸 알아차린 사람이야 를 나누는 건 나와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약속은 3일 이상 쉬지 않는다. 무조건. 언니 제가 일주일 여행을 가면 일주일 운동 쉴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아침에 여행지에서도 씻기 전에 10분, 20분 시간을 내서 저만의 루틴의 운동을 그냥 해요. 스쿼트 50개, 런지 20개, 20개, 푸시업 15개, 복근 50개 이거를 최소 3세트 한다. 네.
아니 이건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저도 너무 하기 싫고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한다. 나와의 약속을 위하여. 너무 먼 미래를 안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운동해야지 하면 내일 뭐 하지 세우기. 이게 조금 반복이 잘 된다 싶으면 일주일 세우기, 2주 세우기. 저는 그냥 이렇게 되게 짧게만 세우거든요. 그 이유가 엄청 긴 목적을 세워놨는데 중간에 막 이빨 빠지듯이 빠져있으면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당장 내일, 당장 이번 주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좋고, 일단 일정을 짜놓는다는 거는 고민의 프로세스를 줄인다는 말이거든요. 아 일어났다. 오늘 언제 운동하지? 내일은 오전에 운동해야지. 정해놓는 거. 아 오전에 운동 뭐 하지? 러닝할지 혼자 할지 정해놓는 거. 홈트에서 뭐 하지? 미리 운동을 찾아놓는 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너무 잘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다노TV에도 너무 영상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민의 프로세스를 줄이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마라톤 선수 우승자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언제 가장 달리기 싫으세요? 라고 했는데 마라톤 선수 정상사고 장난해요? 라고 했대요. 항상 힘들죠. 항상 힘들어요. 우승을 한 선수도 8년 동안 운동을 하는 사람도 운동을 하기 전 그리고 운동을 하는 중에는 항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의 힘듦이 왜 난 이렇게 힘들지? 누구나 힘들다. 누구나 힘들지만 처음 신발끈을 묶는 순간, 홈트 매트를 펼치는 순간, 너무 힘든 운동을 하는 그 순간 힘들다. 하지만 끝나고서 오는 성취는 온전히 당신 거다. 이거죠. 일상에서 밥 먹으면 에너지 생기잖아요. 저한테는 운동이 그런 밥 같은 존재 같아요. 왜냐면 누군가는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져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운동을 함으로써 오는 성취가 저의 삶에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원천이다. 밥과 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제 약간 미래 상상이라고 하자면 저는 진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운동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자리, 시간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같이 나누어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